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혹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법칙입니다. 유혹의 절대 법칙 2. 안심할 수 있을 만큼만 접근하라. 안심할 수 있을 만큼만 접근하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기술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직접적으로 나올 경우 수그러들 줄 모르는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유혹자의 분위기를 풍겨서는 안 된다. 유혹은 우회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목표물이 서서히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표물의 주변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라. 제3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하거나 달리 사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친구에서 연인 관계로 차츰 발전시켜 나가라. 마치 두 사람은 서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처럼 우연히 마주치는 기회를 만들어라. 운명의 예감만큼 유혹적인 것은 없다. 일단 상대를 안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격의 고삐는 그 다음에 조여도 늦지 않다. 상대방을 유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때 조급하기가 쉽잖아요. 아, 이 사람이 빨리 내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빨리 나와 좀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빨리 내 마음을 알아줘서 뭔가 서로가 서로를 좋아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만큼 상대방에서는 좀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거나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갈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좀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저항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혹자의 분위기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마치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기회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운명의 예감만큼 유혹적인 것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너와 나의 만남이 운명이야,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뭔가 우연을 가장한 뭔가 인위적인 뭐 기회겠죠? 이런 것들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대방을 안심하게 만들고 공격의 고삐는 그 다음부터 쥐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목표물을 선택하고 나면 상대방의 욕망에 불을 지펴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일단 목표물을 선택하고 나면 상대방의 관심을 끌면서 욕망의 불을 지펴야 한다. 우정에서 사랑으로 발전할 경우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목표물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성격, 취향, 약점,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는 유년 시절의 꿈에 대해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된다. 둘째, 목표물과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편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심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상대의 저항을 줄이는 한편 남녀 사이에 흔히 생길 수 있는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우정을 잘 이용하면 육체에 이르는 황금대문, 즉,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다. 이쯤 되면 상대방은 아주 사소한 육체적 접촉으로도 다른 감정, 즉, 둘 사이에 뭔가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일단 그런 감정에 일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가만히 있는 이유를 궁금하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유혹 방법은 상대방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쪽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키르케고르라는 이제 철학자가 한 말인데,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다만 그녀의 주변에서 맴돌 뿐이다. 그녀는 반드시 내가 친이첫 번째 거미줄에 걸려들게 되어 있다. 목표물이 생기면, 여러분들 유혹을 하고 싶은 대상이 생기시면은,
뭔가 상대방의 관심을 끌면서 욕망의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우정에서 사랑으로 뭔가 발전할 경우에는 우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성격, 취향, 뭐 약점, 유년 시절의 꿈에 대한 뭐 이런 다양한 귀중한 정보들을 엮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편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심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면 상대는 이제 저항을 줄이고 남녀 사이에 흔히 생길 수 있는 긴장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의 뭔가 감정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면은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오히려 이 사람이 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마음이 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쪽이 내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라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내가 다 유혹하고 있었던 건데 그 상대방은 이 사람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마음이 훨씬 더 조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나를 꼬시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너무 이제 급하게 하시면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편안하게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 가벼운 터치, 가벼운 스킨십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어라는 걸 아주 넌지시 진짜 정말 넌지시 던져줘야 돼요. 그럼 상대방이 긴가민가 하면서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걸려든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해주려면, 다가오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적당한 상대를 고르고 나면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게 만들어야 한다. 상대에게 먼저 접근한 쪽은 자기 자신이라고 믿게끔 한다면 이미 게임의 승자가 된 것이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하려면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상대의 주변을 맴돌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관심을 끌면서 상대방이 다가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로젠 공작이 안마리에게 썼던 방법처럼 처음에는 친구 사이로 출발할 수도 있다. 이성 친구로서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 밖에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척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방법도 있다.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유혹해서 우리가 친 거미줄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취하든 어떤 유혹 방법을 택하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려면 무조건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오산이다. 처음부터 너무 관심을 보이면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한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상대방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우리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한다.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대를 다룰 경우에는 이 점을 더욱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은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하면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이 여지라는 게 생각보다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좀 눈치가 있으면 이거 여지를 딱 알아채고 서로 이제 뭐 그 신호와 신호 그 찰 하면 떡 하고 딱 알아듣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하면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는데 아무리 여지를 많이 줘도 상대방이 마음이 없거나 상대방의 일을 모르면은 이 여지를 진짜 상대에게 주입시키라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일단은 상대의 주위를 맴돌아라.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서서히 그렇게 관심을 끌어서 나에게 뭔가 다가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라.
참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 다음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척 하다가 뒤로 물러서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유혹해서 우리가 지금 거미줄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유혹한 다음에 뒤로 물러서면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다가오지 않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뭔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거나 혹은 뭐 이 사람이 점점 뭐 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를 꼬시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다가오게 만들면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만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게임의 승자가 이미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지를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지를 준 것까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약간 좀 기다리는 거? 한 발짝 뒤로 빠져서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뭔가 고수들은 무조건 힘을 다 써서 그 사람을 뭔가 유혹하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빠짐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그래도 상대방이 그렇게 발맞춰 나와주면은 뭔가 그것을 더 감정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또 프로이트에 대한 얘기 나와요. 프로이트는 이제 여자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프로이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자든 남자든 이성 앞에 서면은 뿌리 깊은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혹의 초기 단계에는 상대방이 느낄지도 모르는 불신의 감정을 완화해줄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방법을 완화해줄 방법.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부담스럽게 다가가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갖고 있는 불안감을 뭔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관심 있는 상대가 있다고 하셔도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면은 조금 이제 상대방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거리를 두어와라. 그래서 유혹의 절대 기술, 유혹의 절대 법칙 두 번째가 뭐였죠? 안심할 수 있을 만큼만 접근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심이란 단어인 것 같아요. 안심. 상대방이 이 남자가 부담스럽다 느끼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은 너무 좀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다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불안을 느꼈다기보다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제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거 잘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거리 두기, 안심할 수 있을 만큼만 접근하라. 이 부분을 좀 잘 명심해서 뭐 앞으로 이제 호감이 생기는 이성분이 나타나면은 그분께는 부담을 주지 않고 불안을 주지 않고 한번 유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막의 성장 읽기는 경제여자의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